이어서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오늘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선 음력 1월 1일을 춘절 또는 춘제라고 합니다.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부 동남아시아에서도 치르는 대규모 명절이죠. 심지어 서양 일부 국가에서도 소수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 공휴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대규모 귀성객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내는 풍습은 우리의 설과 비슷한데요. 세뱃돈을 주는 풍습도 같습니다. 다만 세뱃돈은 반드시 빨간색 종이봉투인 홍바오에 담는다고 하죠. 중국에서 빨간색은 축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보통 일주일 안팎을 춘절 연휴로 정하는데요. 심지어 한 달 동안 쉬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땅도 크면서 빚어진 현상인데요. 휴일이 이렇게 길다 보니 세계 각지의 명소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